전남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3천 명을 돌파했습니다. 어제 하루 전남에서는 3,083명의 신규로 확진됐으며 지역별로는 여수가 464명으로 가장 많았고 목포 397명, 무안 203명 등 대부분 지역에서 역대 최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. 주요 감염 사례로는 목포의 모 병원과 순천 모 대학교 기숙사, 나주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으며 연령대별로는 40, 50대 확진자가 27.5%로 가장 많았습니다.